개명을 한다고 좋다 나쁘다 보나도 개명하시는 건 좋습니다. 하지만 개명하셨다면 마음가짐이나 행동가짐도 달라지신다면 100%, 200%, 300%, 1000%의 효과를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일이 내가 뭘 해도 유단히 계속 안 풀리는 분들 있어요. 안 풀리시는 분 있죠. 근데 이런 분들이 예.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간단한 시술이나 성형. 좋다. 제일 많이들 하는 게 보니까 개명인 것 같아요. 개명. 그렇죠. 그러면 진짜 그 개명을 했을 때 인생이 한번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?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.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개명을 했으니 나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자기가 변한다면 100% 가능하십니다. 기분 탓인가요? 예. 그래서 이름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보다도 자기 행동이나 습성이나 마음가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요? 성향이 바뀌지 않나요? 예. 근데 뭐 사주로 보시면 뭐 사주에 물이 없어서 물 들어가는 뭐 이름을 넣었다. 불이 많아서 뭐 어떤 걸 넣었다.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달라질 수는 있겠죠. 왜? 내 마음가짐 달라지니까. 내가 언제 물이 없었는데 물이 많아지니까 나는 돈이 많이 들어올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서 돈 버는 일에 신경을 쓰신다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죠. 있기야 있는데 꼭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해요. 반평생 살았는데 이름 바꿔서 뭐 하겠노 이런 말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것보다 차라리 성형하는 게 낫고요. 아, 왜, 자기가 이렇게 거울로 자기 얼굴 예뻐 보이잖아요.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업되고 자신감도 생겨요. 그러다 보면 하는 일마다 자신감 있게 하면 남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그러면 내 기운이 좋아지면 좋은 분이 모이고 좋은 분이 모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돈도 많이 버는 게 인생 아닐까 합니다. 그래서 개명을 한다고 좋다 나쁘다 보나도 개명하시는 건 좋습니다. 하지만 개명하셨다면 마음가짐이나 행동가짐도 달라지신다면 100%, 200%, 300%, 1000%의 효과를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개명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, 네. 개명을 이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, 네. 선생님이 좀 조언을 해주자면, 자 그러면 이왕 예쁜 이름으로 바꾸신 거, 그렇죠.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이제 열심히 재미있게 사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왕 사시는 거. 기분 좋게 남한테 조금 베풀고 산다면 그 이름 까분하고 사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. 그러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정말 뭐 개명을 하시든 뭐 개명을 하셨든 하실 거든 내 인생이 점점점 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자 선생님은 개명보다는 인성, 행동, 네. 마음가짐부터 네. 바꾸신 다음에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난 성형도 괜찮다고 생각해. 감사합니다. 예뻐지는 거 좋아요. 네. 감사합니다.